홋카이도의 찹쌀을 이용해서 홋카이도의 팥을 넣어서 껌콩을 갈아서 만든 이 모찌 정말 맛있습니다. 홋카이도산 과일 그리고 술, 털개, 대게, 왕개, 가리비, 연어, 홋카이도산 쌀, 네, 다 브랜드예요. 여기는 공기가 아주 맑아서 술을 마셔도 잘 안 취해요. 네. 물론 많이 마시면 취하지만 이게 다릅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강원도 지역을 올림픽이 참 여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 어제 경기 소식 들으셨나요? 네 이겼습니다. 컬링 여자 컬링 결승 진출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이 올림픽이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피규어만 발성이 많은 거 아니냐고. 러시아에 대해서 금메달, 금메달이. 근데 잘하던데요? 네, 잘했어요. 아니, 피규어만 러시아 선수도 잘했어요.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고향이 전라도인데요. 목포 토박이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싶은 곳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자락이 제가 살고 싶은 누구나 다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울산 오대산 한번 진부령 무슨 오지마라 한번 아이고 등산 남한오보리 아. 산은 역시 겨울산이죠. 네, 겨울산행을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봄, 여름, 가을 단풍이 불 때 가을산도 좋은데 저는 산도 겨울산을 좋아합니다. 산의 모습이 그대로 자태가 드러나잖아요. 겨울산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 장비가 좀 필요한 게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겨울산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산의 능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홋카이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겨울에 한복판에 홋카이도 여행을 오셨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쌓인 눈을 보시면 여기에는 겨울만 있는 걸까? 대체 이 눈이 언제까지, 어제도 질문하셨지만 이 눈이 언제까지 있을까라고 다들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여기에도 사쿠라가 핍니다. 5월 초가 되면은 삿포로에 사쿠라꽃, 벚꽃이 핍니다. 봄과 가을은 짧아요. 짧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살계절이 뚜렷합니다. 농사, 벼농사, 밭농사 많이 짓습니다. 여기도 여기의 경작 면적은 엄청나거든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네, 1인당 농사 짓는 면적이 본토나 규슈에 비하자면은 그 면적이 13배 정도 돼요. 한 사람당 농사 짓는 면적이 100% 다 기계 농사예요. 이거는 사람 손으로 그거를 다시 뿌리고 뭐 추수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남다르기 때문에 스케일이 엄청나거든요. 요즘은 드론으로도 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홋카이도가 그렇습니다. 워낙 그 면적도 면적이지만 농사 짓는 기간이 짧아요. 1년에 겨울이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씨 뿌리고 이 겨울이 끝나고 나면은 빨리 씨 뿌리고